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굳건히 믿고 삽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나의 어떠한 체험, 나의 어떠한 지식, 전통적인 어떠한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차이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내 가족이 믿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전도가 안 되어졌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나는 새벽마다 주님을 만났고 난 언제나 믿음으로 산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도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하고 왜 차이가 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고 죽어서 저 간다고 다 믿고 살잖아요. 말씀에서 전하는 믿음 히브리서의 11장이 분명히 나오지만 얼마나 혁혁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쌍하게 처절하게 물질 하나 못 넘어가네. 명예 하나 못 넘어가네. 이성 문제 제대로 못 넘어가네.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현재 기록이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삽니까? 성경에서의 믿음과 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차이가 나는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사탄으로 비롯된 믿음입니다. 빈라덴을 통해서 미국의 두 빌딩이 무너졌죠. 이슬람권들이 갖고 있는 믿음, 불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 지금 이단들이 갖고 있는 믿음, 과거의 문선명, 닥터세가 갖고 있는 믿음, 다 사탄으로 비롯된 믿음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더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의 믿음은 나로부터 난 확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체험을 보니까 난 분명 하나님 만났고 지금 믿고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들 좀 모시고 말씀을 증거해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분들이 제가 말씀 끝나고 나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싹군 목자였네. 내가 가짜 목사였네.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었네. 이 고백을 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온 확신은요. 내 체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남이 만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은 사람은 꼭 그 병 고쳐주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자, 귀신 쫓아내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귀신만 쫓아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비롯된 믿음은 다른 얘기로 하면 인본주의 믿음입니다. 사탄으로 비롯된 믿음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대부분 두 번째 믿음에 걸려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그리스도로 비롯된 믿음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리스도로 비롯된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그리스도로 비롯된 믿음에 들어가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갔을 때에 믿음을 보였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사실은 성경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사람은 악앞에 사랑도 없는 것이고 소망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믿음도 없는 것이고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목회했던 분들도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치매가 걸리시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할 때는 너무 주님을 잘 섬겼다 생각했는데 힘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할 때에 초라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그 믿음이 어디서 비롯된 믿음이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로 비롯된 믿음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가문 갈수록 아주 열매가 풍성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비롯된 믿음은 우선 나는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좀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부터 비롯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믿음, 마귀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전부 죽어서 지옥 가요. 나로부터 비롯된 믿음,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간신히 합격을 하면 나고는 아마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비롯된 믿음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 개혁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나로부터 비롯된 믿음을 참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로 비롯된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의 믿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많은 혼란이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를 듣고 깨달으면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는 좀 외람되지만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거의가 다 체험한 걸 전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체험하지 않냐면 지식만 나에 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한빛 선교방송이 모든 강사님들이 말씀을 내가 체험을 해서 실제 생명된 말씀만 전하는 그런 선교방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누가 들을 수 있냐가 문제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 가서 듣는 거 아닙니다. 설교 말씀 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도대체 들음이 뭐냐 이게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힌 자, 몇백 년 전에 죽었던,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작년에 죽었던,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면 듣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날 좇으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인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은 건데 일반적으로 다 살아있다고 착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내 육체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은 자라는 걸 뼈저리게 상한 심령으로 처절하게 알아야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은 십자가만 전하셨고 언제나 항상 죽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의 증거를 하나로 한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믿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음으로서만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죽은 자인데 죽은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죄 음성이 영적으로는 안 들립니다. 육으로만 들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마른 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생기가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나도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게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 한 분을 계시하시려고 하면 사복음서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왜 사복음서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과정이 마태복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마가복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가복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겉옷을 병정들이 데려다가 네 조각으로 나눠 하나씩 가져가죠. 속옷만 호지한 속옷만 한 사람이 가져가죠.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면 네 조각이 모아져야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아져야 주님을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명을 얻으려면 속옷, 통옷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알고 마태복음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늘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마태복음의 먹은 믿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믿음은 죽은 자라는 걸 내가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것이 너무 나에게 강력하게 와서 내가 정말 상한 심령이 되어져야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됐느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돼야 주의 음성을 들리는 건데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다
내 믿음으로 아예 믿는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시작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 믿음이 바뀝니다. 바뀌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이 그냥 내가 바라고 믿고 기도하는지 나타나는 건 착각이 그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 그리스도로 비롯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알고 있는 믿음과 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전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보다 좀 작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비슷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쩔쩔맬 때, 건강이 약해서 쩔쩔맬 때, 환경 따라 우리는 얼마나 몰려서 삽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 앞에서도 혁혁했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 믿음, 그리스도로 비롯된 믿음이 거의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다 이런 말씀. 여러분 다 내 안에 예수 계시다 편하게 시험하고 확증하라 합니다. 원어로 보면 들어올려서 다 보이게 하라 이런 얘기. 원어가 참고는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원어에 자꾸 빠져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원어를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어린아이 같아 처음 간다는 말씀하고 대시가 되죠. 어린아이가 뭘 공부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 공부합니까? 영적으로 옛 언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어린아이, 아이 신앙만 돼도 아버지를 알아요. 하나님도 안단 말입니다. 내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를 알라고 노력을 안 해요. 모르니까 노력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났느냐. 저는 개운동하면서 말씀으로 이런 것을 하면서 수도 없이 이 얘기를 하고 또한 상황 따라서 모인 분들의 수준 따라서 말씀 전하지만은 다들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 우리 안에 더한다고 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다 배우는 것이지 누구한테 또 배워야 돼. 그러니까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로 비롯된 믿음과 많이 떨어져 있구나. 아하, 나로부터 난 어떤 확신, 전통적으로 알았던 믿음을 우리가 사는 거지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고민을 좀 하면서 실제로 이 한국 선교방송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사는 게 아닌 정말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잘 쓰임받는 그러한 방송들이 제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혈기가 올라옵니다. 예수님하고 손잡고 걸어간다 하더라도 내 혈기 올라오는 거 주님 때문에 가라앉혀지겠죠. 우리가 음란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뭘 많은 범단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항상 동행한다면 무슨 고민이 있나? 아무 고민이 없어야 내 예수님이 계신 증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이 땅에 왕하고 같이 간다 하더라도 왕의 권세로 인해서 내가 폼잡고 살 수 있는 것인데, 만왕의 왕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세상 것에 무엇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고 또한 쩔쩔대고 사느냐 이런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데 그 중에 이런 사랑이라. 사실은요,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에겐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아무리 물어봐야 대답이 아니고 필레오를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내가 성경적인 소망을 간다고 착각하고, 내가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직 믿음이 충만한 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하, 자기의 믿음 없는 걸 고백을 하고 나는 죄인인 괴수라고 자기의 처절한 것을 고백을 했잖아요. 기독교가 무엇으로 개혁되어야 되느냐? 말로는 다 예수님으로 산다 하는데 자기하고 예수님으로 짬뽕에서 살면서 예수 산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는데 우리 같은 자식을 줬을까요? 자, 예수님 신랑이라 하는데 내가 그분과 몸과 마음을 합칠 수 있는 자격이 됐나요? 내 생각으로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 여기면 산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신랑이라 부를 수 있는 경지에 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람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랑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죄인의 괴수라는 걸 실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그분의 마음이 실제되려면 내 마음이 할례받고 내 마음이 사라져야 되고 내 생각이 할례받고 사라져야 되고 내 감정이 할례받고 사라져서 그분의 생각과 감정 의도 충만해져야 성령 충만이고 예수님을 사는 건데 이걸 착각하고 기도 몇 번 하면 성령 충만인 줄 알고 내 나름대로 생각만 조금 바꾸면 주님을 사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으로 살지 않는 것 전부 죄란 말이야. 믿음을 하지 않는 것 전부 죄란 말이야. 이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인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박수를 치고 받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난 널 도저히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조중현 목사,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소망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제 존재가 십자가에 가서 매일매일 죽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이 아니라 풍성하게 되어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만이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전부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사는 모든 신령들이 되어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